이대로 간다면 인류는 멸종해 버릴지 모릅니다. Man and climate change with Echo Grills. 안녕하세요. 생존 전문가 에코 그릴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야생보다 더 치열한 천하시청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가진 탄소중립 방안을 총동원해서 말이죠. 천하시청은 굉장히 뜨거운 곳입니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탄소를 줄여 온도를 낮추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열에 산채로 구워질 테니까요. 이곳은 엘리베이터를 격층으로 잘 운행하고 있군요. 이것 또한 생존 기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 인류를 위해서 계단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사무실입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곳도 위험한 것들 천지라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지금 사용하고 있지도 않는 콘센트에 플러그가 잔뜩 꽂혀져 있습니다. 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엄청난데요. 제가 제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중이 아니라면 이렇게 전원을 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 여기 보세요. 메일함이 꽉 차 있어요. 꽉 찬 메일함은 이렇게 비워줘야 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에도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모르셨죠? 벌써 점심시간이군요. 오늘은 구내식당에 갈 생각인데요. 오늘따라 배가 많이 고프군요. 많이 먹어야겠어요. 잠깐! 저는 지구를 위해 먹을 만큼만 뜨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제로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저 사람들 좀 보세요. 일회용 용기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지구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제가 쉽고 빠르게 제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회용 용기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하게 된다면 탄소 중립에 한 발, 아니 두 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생존 기술 중 하나죠. 야생의 자전거가 보이네요. 자전거는 탄소 중립을 줄이는 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퇴근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탄소 중립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구를 지키고 여러분도 지킨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에코 그릴스였습니다.